늘 그랬듯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는 여전히 한국 증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이야기가 이전과는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 우리가 그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기대했던 것은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인지, 내리면 얼마나 내릴 것인지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경기에 대한 판단은 미국 경제는 굉장히 견고한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과 고용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인 2%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냉각돼서 좀 우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그 위험이 균형을 이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고용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우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의 어떤 피보팅,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 방향은 분명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고용시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무엇이든 하겠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할 거지만은 그 인하의 폭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거다. 그렇지만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큰 폭의 인하까지도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다 이제 다 커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돼 있고 금리의 피보팅은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9월 초에 발표될 8월 고용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폭이 결정될 것인데, 이 인하폭에 따라서 향후의 시장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박사님이 딱 짚어주신 대로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환호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인 게 한국 증시가 이제는 미국 증시의 상승보다는 하락에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네. 한국 증시에서 어떤 게 투자 심리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하여튼 이번 잭슨홀 미팅의 그 결과는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을 한 다음에 약 한 1%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좀 문제였죠. 바로 달러화가 상당히 약세로 갔습니다. 그죠. 달러 지수가 100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달러 약세가 되니까 아시아 쪽 통화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가 크게 강세가 됐고 또 달러 원 환율도 1,43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됐죠. 이렇게 한국의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우리 주가가 올라와서 있었던 어떤 그 자본 이득 더하기 환차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IB들의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제 프로핏 테이킹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가지고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좀 줄이는 그런 차익을 실현을 한 그렇죠. 거군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또 방산주 이런 쪽의 주가를 내리면서 우리의 그 시장이 좀 미국보다는 안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 그동안 7월 이후에 초에 말해서 AI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심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엔비디아의 그 이번 2분기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가 28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발표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들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경제를 보는 거는 이제 펀더멘탈을 보니까 좀 중기적 시기에서 봐서 좋은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펀더멘탈이랑 여러 가지 이제 좀 괴리될 부분이 많습니다. 매일 나타나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충격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할 텐데 달러 인덱스가 좀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보니까는 최근에 100선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업종별로 당연히 뭐 역시나 영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 결과 이제 뭐 신흥시장국 통화인 원화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선호를 좀 올려주는 리스크 온을 시켜주는 그런 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좀 좋고 또 신흥시장국 증시에는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흥시장국이나 뭐 한국 증시 안으로 들어오면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수입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특히 뭐 원유라든지 식료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농산물 그리고 특히 요즘은 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부터 뭐 외화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차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만큼 갚을 때 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듯이 원화 강세되면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원화로 환산한 영업이익이 주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반도체를 수출하는 삼성전자라든지 또 뭐 다른 현대차, 기아차들 그렇죠? 이런 데는 원화가 강세가 돼서 달러 원환율이 내려오면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익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000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달러 원환율이 10원 정도 내려오면 우리 자동차 만드는 5대 메이커들의 영업이익이 뭐 4천억 원 준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상황에 보니까는 1998년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성 금리 인하를 9월에 앞두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내려오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그렇죠. 하고 또 한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실적에 반영될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지금까지 이제 비싼 돈 주고 팔았던 반도체라든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순이익이 줄 테고 반면에 지금 이제 수입을 해와서 뭔가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만큼 부담이 좀 적어질 테니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달러 원 환율이 급격하게 1380원, 뭐 60원대에서 30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온 거에는 연준 정책의 피보팅, 즉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안에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bp 이상의 인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세 번의 그 연준 회의에서 25bp, 즉 75bp, 0.75%포인트를 내릴 거로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내릴 경우에는 네. 지금 달러 원환율이 내려온 것처럼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104에서 100까지 내려왔던 것처럼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 증시에서 이 달러 원환율의 향방이
앞으로 우리 증시의 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짚고 왔고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좀 지수가 지금보다 확실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보면 경기에 대한 판단이고 경기가 얼마나 좋은 그 지수를 보여주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그 온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9월 초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처럼 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취업자 수 증가로 보면 약 한 1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아니면 실업률이 4.3%를 더 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충족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하고 보험성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아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리스크 온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수출에 의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수 쪽에서의 성장이 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올해 안에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밖에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그 주택가격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지만 일단은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 그 자체는 앞으로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기업의 실적에, 내수기업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 좀 더 우리 주식시장이 좀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뭐 3분기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인가요? 네. 그것도 만들고 또 4분기에 뭐 지수 연계 ETF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출도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그 지표들이 기업의 실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벌써 8월 말이에요. 이제 곧 9월인데 뭐 8월의 전략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9월까지 본다면은 저희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 달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연준의 그 정책 금리 인하가 되는 피보팅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피봇의 어떤 그 기울기 이 속도 이것도 9월 초에 발표될 노동시장 지표에 의해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앞에 처음 질문하셨을 때 연준이 25BP를 인하하느냐 아니면 B컷으로 50BP 이상을 인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9월 달에 연준이 아니면 9월 초에 나오는 노동 지표에 따라서 만약에 연준이 50BP를 인하한다고 하면 올해의 금리 인하폭은 9월과 10월, 11월 이렇게 본다고 하면 11월, 12월인가요? 보면은 50BP 이상씩 두 번이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 선호를 약화시킬 수가 있고요. 달러를 지금 약세인데 강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에 더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만약에 25BP를 인하한다고 하면 이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고 채권보다 주식시장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약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9월 달에 그
어떤 지표의 미국 지표의 변화나 아니면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예. 참고로 그 요번에 그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나온 그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가 브라운 대학교의 그 에글슨 교수인가요? 그분이 얘기했는데 왜 최근에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은 일자리 수도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정적인지 경기 침체 안 들어가는지 여기 했을 때 하나의 그 트리거 레벨로서의 실업률을 4.4%로 봤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4.4%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미국 경제가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 우려 없이 일자리 수도 좀 유지를 하면서 경기 침체 없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높아지면 옛날과 같이 일자리 수도 빨리 줄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실업률이 4.3%입니다. 그리고 8월 달 실업률이 그거보다 좀 낮을 거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브라운 대학교 교수의 논문을 우리가 참고한다고 하면 그 트리거 레벨이 4.42%거든요. 그 수준에 언제 다가가는지 뭐 샤메 법칙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최근의 논문을 또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증거도 있었습니다. 0.01%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업률 쪽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